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에서는 우리 일장 민간경비 개강에 관한 문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민간경비하고 공경비 설명이죠. 자,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 자, 1번. 자, 민간경비는 강제력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자, 제약을 받죠. 그래서 우리 공경비에 비해서 민간경비는 여러 가지 강제력 사항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공경비 주체는 영리기업이다. 자, 공경비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영리기업이 아니죠. 자, 민간경비가 영리기업이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또 민간경비 주체는 지자체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 경비업자가 하는 것이죠. 자, 4번이 맞은 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민간경비는 고객의 재산 보호라든가 손실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4번의 답을 하시면 되겠고, 특히 민간경비하고 공경비의 구별에 관한 그런 문제들은 아주 출제가 자주 되고 있기 때문에 체킹 좀 해두시면 되겠다.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민간경비 개념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죠? 자, 1번 지문입니다. 자, 실질적 개념의 민간경비죠? 자, 여기는 자, 우리 민간경비를 실질적으로 봐버리면 일반적으로 고객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또 재산 보호를 위한 재반 활동으로 인식한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 개념으로 봐버리면 일반적으로 민간경비는 우리 경찰하고 경찰 개념, 즉 공경비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반면에 형식적 의미로 봐버리면 자, 민간경비는 우리 실정법, 다시 말하면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봐버리면 일반적 경찰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구별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2번 지문. 자, 형식적 개념의 민간 경비입니다. 여기는 일반적 우리 민간 경비는 실정법에서 규정하는지 유무, 다시 말하면 경비업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그런 업무, 이걸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민간 경비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봐버리면 경찰 작용하고 기본적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접근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형식적으로 봐버리면 공경비, 경찰하고 민간 경비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맞았고요. 자, 올라서 광의 개념이죠. 자, 광의 개념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특정 고객의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만을 의미한다. 이거는 강의가 아니고 협의 개념이죠. 4번이 틀렸네요. 일반점들, 우리 협의 개념으로 봐버리면, 민간경을 협의로 봐버리면, 일반적 민간이 주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서비스 제공하는 게 협의의 민간 경비입니다. 자, 광의 개념으로 봐버리면, 광의는 협의의 개념에다가 자, 플러스, 기타, 방범, 이득, 또는 방제, 또는 방화, 기타 등등의 업무가 합해지는 걸 광의 개념이에요. 자, 4번 지문은 협의 개념을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우리 민간 경비인데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죠. 자, 민간 경비의 역할은 범죄 예방, 손실 감소입니다. 자, 민간 경비는 예방 측면이지요. 자, 우리 민간 경비가 범죄 수사를 한다, 또 체포한다, 뭐 이런 것은 민간 경비의 영역은 아니죠. 자, 또 민간 경비원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자,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수 있죠. 그래서 민간 경비원도 체포할 수 있다. 또 민간 경비 주체는 영리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4번이 틀린 게, 자, 민간 경비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죠? 자, 특정 고객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의뢰자, 특정 고객에게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게 민간 경비이지요. 자, 그래서 3번에 잘못된 것은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민선 행정관이 보안관의 무능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의 국왕이죠. 영국의 국왕이 치안 판사직을 신설했던 시대를 물어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영국에서
치안판사직을 만약에 신설했다라고 나오면 이때는 주야감시원 시대입니다. 자, 주야감시원 시대는 보통 16세기를 의미하거든요. 자, 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치안판사직을 신설했던 시대로 평가받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보안관이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치안판사직을 실시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주야감시원 시대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보우가 조제라든가 크로멜 집권기 나오죠. 이 시기는 보통 18세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 보우가 주자 나오면 여러분 항상 떠오르게 누구죠? 헨리 필딩입니다. 그래서 보우가 주자가 나오면 헨리 필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헨리 필딩이 일종의 최초의 형사 기동대로 평가되는 보우가 주제입니다. 최초로 형사 기동대라고 평가되는 일종의 보우가 주제는 헨리 필딩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크로멜이 나오면 여러분들, 크로멜은 강력한 중앙집권을 주장했다. 중앙집권을 주장한 게 우리 크로멜입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킹스피스 시대는 이쪽이 국왕의 평화 시대죠. 여러분들 12세기를 의미합니다. 훨씬 더 빠르죠. 일반적으로 킹스피스 시대는 일반적으로 헨리 국왕이죠. 그래서 우리 헨리 국왕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헨리 시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헨리 시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헨리 시법의 기본적인 특징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게 평가했던 것이 킹스피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4번의 문제는 치안판사직 신설은 주야감시원 시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찰하고 민간경비 관계 문제죠. 자,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1번. 자, 우리 경비업법상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죠. 자, 일반적으로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우리 경찰 활동의 재원은 세금이죠. 세금. 민간경비의 재원, 민간경비 돈은 고객이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대가. 그래서 일종의 도급계약 형태죠. 그래서 우리 고객이, 특정 고객이 일종의 계약 관계에서 지급되는 그러한 돈. 자, 그게 재원이 된다. 그래서 2번도 맞았고. 또 3번은 경찰의 활동 영역은 법령에 근거한다고 하죠. 법에 근거합니다. 민간경비 활동은 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죠. 경비계약에 근거한다. 자, 그것도 맞고요. 또 수익자 부담위원회에 따르면 개인단체 사유재산 보호는 기본적으로 경찰 역할이다. 자, 이건 잘못됐죠. 일반적으로 수익자 부담 이론은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이론이잖아요. 수익자 부담 이론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의 사유재산 보호는 경찰이 담당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이죠. 자, 개인이나 일반적인 우리 단체가 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익을 보는 그런 이익을 보는 일반적인 주체 알죠? 우리 개인 등이 기본적으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수익자 부담위로는 공경비하고 민간경비를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익자 부담위로는 공경비인 경찰이죠. 자, 경찰 기능은 주로 이제 체제 유지 또는 질서 유지 이런 체제 유지 같은 거시적 측면을 담당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시적 측면을 담당한 것이 경찰 기능이다. 자, 반면에 일반적으로 민간경비적이죠. 자, 민간경비적은 일반적으로 우리 수익자 부담위원회에 따르면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적 집단의 안전은 수익을 얻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을 얻는, 수익을 보는 수익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스스로 지켜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간다는 것이 수익자 부담 이론입니다. 따라서 개인단체 사유재산 보호는 기본적으로 경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은 체제 유지 같은 거시적 측면만 담당한다. 그런 측면으로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저 4번이 잘못된 지문이 됩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민간 경비원의 직무 또는 형사상 법적 문제 설명서 옳은 것하고 나와 있네요. 옳은 것. 1번. 자, 민간 경비원의 지위는 일반 시민과 동일하다.
자, 맞죠? 그래서 민간경제는 일반 시민하고 동일하게 봅니다. 자, 1번은 맞았고요. 2번은 민간경제의 모든 업무 행위는 틀렸죠?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다섯 가지가 있다겠죠? 그럼 다섯 가지. 자, 정, 긴, 자, 승, 현. 다섯 가지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현행범 체포입니다. 자, 또 경직법에 따라서 적용된다. 일반점들,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민간경비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또 민간공, 이것도 틀렸죠. 일반적으로 3번, 4번은 우리 경찰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민간경비는 인정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옳은 거니까 1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민간경비원의 권한관계인데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와 있죠. 1번, 자, 민간경비원 자구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2번, 현행, 틀렸죠? 현행범 체포할 수 있네요. 자, 2번 틀렸고. 자,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죠? 그때 무기종류 권총, 소총입니다. 맞고요. 또, 총경찰은 경비구역 내죠? 경비 목적입니다. 자, 필요할 때는 불신검문이나 무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4번도 맞았고요. 자, 8번에는 2번을 정답을 하시면 되겠다. 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민간 경비 업무에 관한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것. 자, 시설 경비를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 절도, 강도 등 범죄 억제 효과. 자, 우리 범죄 억제 효과이 수사를 통한 피해 회복. 자, 일반적으로 민간 경비는 우리 범죄 억제 같은 예방 효과는 할 수 있어요. 예방적 기능은 가능하지만 수사 기능이라든가 피해 회복을 담당하는 건 아니죠. 민간 경비가 수사 활동하거나 피해 회복 업무를 담당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1번 여러분 틀렸다. 2번은 혼잡 경비죠. 자, 대규모 행사장의 혼잡을 적절하게 해소해서 참가자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 또 일반적 경호 업무도 할 수 있고 신변 보호죠. 또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업무를 담당한다. 자, 전부 다 맞네요. 자, 1번 여러분 잘못된 지문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민간 경비원의 권한에 관한 설명이죠. 옳은 것하고 물어봅니다. 옳은 것. 자, 1번입니다. 한국 경비업법상 민간 경비원이죠. 자, 민간 경비원은 자, 뒤를 딱 보니까 지문이 그 소년들 앞뒤 잘 보시면 됩니다. 일반 시민보다 비교적 우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일반적으로 민간 경비원은 일반 시민하고 동일하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동일하다고 봐야지 비교 우위 틀렸고요. 2번은 한국 민간 경비원은 위임을 받아서 수사권 행사는 할 수 없잖아요. 수사권 행사는 할 수 없다. 틀렸고. 자, 1번의 민간 경비원은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죠. 3번이 맞았네요. 자, 1번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우리나라 동일한 게 민간 경비원에게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곧 이 말은 일반 시민과 동일한 지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과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3번이 옳은 답이 됩니다. 자, 4번은 한국의 경우 경찰관이 민간 경비를 본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부업으로 하는 건 인정된다. 자, 이것도 틀렸죠. 자, 일반점들 경찰 공무원이 시키면서 경찰 근무 시간 이외에 부업으로 민간 경비를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이야기고 우리나라는 인정되지 않고 있지요. 10번에 옳은 것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미국의 민간 경비 발전 과정이죠. 자,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민간 발전 초기에는 위조화폐를 단속했다. 맞고요. 또 2차 대전 군수 산업으로 인해서 민간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권위주의적 경찰 통제. 자, 3번은 잘못됐네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민간 경비는 분권적 체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의 식민지 시대부터 영국이 일반적으로 본국의 권위주의적 사고를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에는 보통 분권적 또 지방자치적 사고를 강조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나 직권적 이런 것은 미국하고는 안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 그래서 철도경비 발단했죠. 그래서
자,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민간경비의 성장 배경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민간의 성장 이론 중에서 자본주의 사회 나오죠? 자, 거시적 측면에서 질서주의 체제 속 경찰은 이걸 담당하고 자,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처나 집단 조직 등은 결국 해당 개인 조직이 담당해야 된다. 인식에 기초한 이론이다. 자, 12번 여러분, 앞에서 봤던 수익자 부담 이론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경찰은 체제 유지 같은 거시적 측면을 담당하고 개인이나 우리 조직은 이익을 보는 본인, 즉 수익자가 스스로 그런 걸 담당해야 된다는 인식이 수익자 부담 이론입니다. 여러분, 경제 한원 이론은 말 그대로 우리 경제적 원인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한원 이론은 우리 경제가 침체가 되면 실업이 증가할 거다. 실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범죄가 증가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 경비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 한원 이론입니다. 공동화 이론은 말 그대로 우리 경찰 기능의 사각지대, 즉 갭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찰 기능의 사각지대, 다시 말하면 공동화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완하고자 바로 민간경비가 발단했다고 봐두시면 되겠고. 자, 이익집단 이론이라는 것은 민간경비도, 우리 민간경비도 일종의 기업적 가치가 있는 이익집단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 기업 자체로 봐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 스스로 민간경비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민간경비가 발전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익집단 이론은 한마디로 공동화 이론을 비판한 것이에요. 공동화 이론은 경찰 사각지대 발생함으로 인해서 민간경비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약간 종속적 의미로 보는 게 공동화 이론이고, 이익집단 이론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민간경비가 기업 이익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는 게 이익집단 이론입니다. 자, 물어보는 지문은 3번. 수익자 부담 이론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민영화 이론이죠. 민영화 내용 중에서 옳지 아니한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민영화 이론의 핵심 뭐죠, 여러분들? 말 그대로 우리 국가, 기관, 정부에서 모두 다 경비 업무를 다 담당하다 보면 공공 지출이나 내지는 행정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억제하고자 민영화시키라는 이야기죠. 라는 측면이 민영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 또 민간 활동이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공공 지출이나 행정 비용이 증가되는 것, 비용이 증가되는 것, 이 효과를 유발이 아니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공경비만 쓰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비 쪽의 업무를 민영화시키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민간경비를 발전시키자는 이론입니다. 자, 따라서 그런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이전시키자는 게 민영화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3번이 공공지출의 행정비용의 증가 효과를 억제시키자는 것이 민영화 이론인지 유발시키기 위한 건 잘못된 지문이에요. 그래서 3번을 답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민간경비가 독자적으로 발전한 시기가 나왔죠. 자, 일반적으로 독자적 발전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독자적 발전 시기이기 때문에요. 자, 1번은 미8군부대 용역경비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 민간경비의 효시라고 출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독자적 발전 시기로 논의하는 것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것이죠. 우리 경비업법의 전신. 76년에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독자적 발전했다고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이 맞고요. 자, 3번은 도약 시기죠. 80년대. 그래서 일반적으로 80년대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 등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민간경비가 도약, 아주 발전, 성장 시기로 보는 것이고요. 독자적 발전 시기로 보는 것은 2번.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시기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FBI 전신인 BI죠. 발족에서 책임자 임명을 물어봐서 명성을 얻은 사람이지요. 자, 이 사람들은 윌리엄
번즈가 나옵니다. 번즈. 자, 3번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핑커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사설 탐정서라든가 또 육군 첩보부 등이죠. 그래서 대단한 업적을 쌓으신 분이고, 홀메슨 여러분 최초의 경보회사를 설립한 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민간경비 권한에 관한 문제죠. 자, 옳은 것 하고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영미밖에 민간경비원은 대륙밖에 민간경비원에 비해서 그 권한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죠? 아무래도 영미밖에 하고 대륙밖에. 자, 대륙밖에는 저 중앙 집권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경비원의 권한이 좀 축소되지만 영미밖에는 좀 분권적 성향이기 때문에 민간경비원이 좀 분산됐다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권한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자, 1번이 옳은 답이 됩니다. 2번이죠. 자, 민간경비의 가장 중심적으로는 법 집행권한이 아니죠. 자, 민간경비의 가장 중심적으로는 범죄 예방 쪽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기구는 우리 경찰 기능할 것이고 범죄 예방 쪽에 초점이 있다. 자, 3번은 한국에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 없으면 미국에 있는 내용이고요. 또 민간경비 법적 지역에서 빌렉은 세 가지. 우리 빌렉의 분류에 따르면 우리 민간경비의 법적 주의는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시민과 우리 시민과 동일한 동등한 우리 민간경비원, 또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 민간경비원, 또 우리 경찰관 신분을 갖는 민간경비원, 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자, 네 가지가 틀렸네요. 그 16번에는 1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각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있죠. 틀린 거. 자, 1번입니다. 1번은 경비업법 제정 당시에 신고제였지만 개정돼서 허가제 바뀌었다. 맞았고. 한국은 청공인사법 1962년이죠. 또 용역경비업법 76년이죠. 그래서 제도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맞고요. 아울러서 일본은 72년에 경비업법을 제정해가지고 민간경비 규제보다는 보호 및 자율적, 자, 이건 잘못된 지문입니다. 일본의 경비업법에 따라서 민간경비의 규제를 강화한 것, 규제 쪽에 초점 맞춘 것이고 자율적 성장을 하는 게 아니죠. 일본의 경비업법에 따라서 일정 이제 경비업을 허가로 만든다든가 허가제로 만든다든가 기타 등등. 자, 그래서 우리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또 민간경비를 뭔가 규제 쪽에 초점 맞추는 게 일본의 경비업법입니다. 규제보다는 틀렸죠. 규제 쪽에 초점이 있는 법이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4번은 미연방 정부는 서부 개척시대 철도경찰법이죠. 그래서 일정 구역 내에서 경찰 권한을 부여한 민간 경비 조직이 설치가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맞았고요. 자,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민간 경비 제도죠.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총경찰은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신분은 민간이지만 또 경찰관 직무지원 적용을 받고 또 일부는 공무원 신분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그래서 총경찰은 우리나라 독특한 제도입니다. 2번. 자, 경비 지도사가 경비원들의 지도감독 교육을 임무한다. 맞고요. 자, 여러분 3번이 틀린 게 이건 우리 법에 개정을 해가지고 특수경비 업무가 동네에서는 2000년이 아니고 2001년입니다. 자, 이런 문제 좀 귀찮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한번 올 기출문제죠. 그래서 2001년에 나왔다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용역경비업법이 99년에 경비업법으로 변경됐죠. 자, 고로 틀린 것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다. 자,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각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이죠. 자,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1번. 자, 영국이죠. 영국은 공경찰 활동이 사경, 바뀌었죠. 영국은 사경찰 활동이 우리 공경찰 활동보다도 먼저 존재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적인 영역이 먼저 발전했다가 공적 영역이 나중에 만들어지는 그런 순서입니다.
1번 틀렸고. 자, 미국의 민간 경비 산업은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클 것이고 또 변화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급속하게 빠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은 일본 경비업체 세콤이죠. 자, 스웨덴의 경비회사인 SP하고 제휴해서 경비 시스템을 도입했다. 자, 3번이 옳은 답이 되겠고요. 자, 4번은 한국은 1972년 청운경찰법. 자, 청운경찰법 여러분, 1962년입니다. 자, 그리고 용역 경비업도 80년이 아니죠. 1976년입니다. 자, 그래서 연도가 틀렸네요. 자, 19번에는 3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영국의 국왕의 평화 시기, 다시 말하면 우리 헨리 국왕 때죠. 자, 관계 없는 내용. 자, 보시면 우리 레지스 헤리스법을 공포하는 것은 1116년경, 우리 12세기경이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세기. 자, 또 경비 개념이 공경비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을 보기 때문에 공경비 개념으로 바뀌었다. 또 자, 처벌의 방법을 명문항으로 봐가지고 법 개념이 사법에서 공법으로 변천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일명 헤리시법입니다. 자, 4번 틀린 게 국왕의 평화시대에서 범죄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해악으로 간주됐다. 이게 틀렸죠. 한마디로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게 우리 국왕의 평화시기. 자, 4번이 잘못됐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자, 경제 환원 이론이죠. 자, 경제 환원 이론은 자, 말 그대로 우리 경제 침체로 인해 가지고 실업이 증가되고 실업이 증가되면 범죄가 증가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 경비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된 것이 경비 환원 이론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1번 보시면 자, 민간 경비 기업들은 하나의 이익 집단이다. 자, 이게 바로 이익 집단 이론이죠. 그래서 이익 집단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제 환원 이론은 아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 민간 시장을 범죄 증가에 따른 직접적 대응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실업의 증가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고 또 경제 전반 상태하고 운영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론이 경제 환원 이론입니다. 자, 1번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수익자 부담 이론 특징으로서 보기 어려운 내용은 나와 있죠. 자, 수익자 부담 이론은 일반적 경찰 기능은 우리 거시적 측면을 담당하겠죠. 체제 유지. 그러면 우리 사적인 영역은 이익을 보는 수익자가 그걸 부담해야 된다는 이론이 수익자 부담 이론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경찰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그런 공조직으로 파악되는 것이 맞고요. 또 원칙적으로 경찰은 거시적 측면에서 질서 유지나 체제 수호 같은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도 맞고 또 사회 구성원의 개인이나 집단 조직의 안전보호는 결국 그 개인 조직이 담당, 수익자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 맞고요. 자, 수익자 부담은 자본, 자, 이게 틀렸죠? 자본주의 체제에 적합한 이론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당연히 이익을 보는 자가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구조죠. 자,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자, 민간 경비하고 공경비를 자, 개인과 국가적 차원으로 분리해서 보기 시작한 시기라고 나와 있죠. 즉 다시 말하면 민간 경비를 우리 공경비하고 분리가 시작된 시기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일단 분리가 시작된 그 시기가 여러분들 우리 함무라비 법전, 즉 함무라비 시대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1번이 답이고요. 자, 24번은 자, 민간 경비와 공경비 대 옳지 아는 거죠. 자, 민간 경비는 현행법 당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역할 2번이 틀렸네요. 자, 일반점들 범죄 예방은 하지만 진압 수사를 담당하는 건 아니죠. 자, 2번 틀렸고. 또 3번은 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는 제공할 의무가 없다. 맞고. 민간의 역적은 사익 보호죠. 네, 공경비는 공익 및 사익 보호다. 자, 맞았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고요. 25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치안 환경에 관한 문제죠. 옳지
아니한 거죠. 자,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 애국인 범죄 증가하고 있는 건 맞고요. 또 노인 범죄가 심각한 문제 되던 건 맞고요. 또 보이스피싱 신종 범죄 대도 맞고요. 청소년 범죄 증가도 맞네요. 연령이, 자, 이거 틀렸죠?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4번이 잘못됐다고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강은 여러분 25번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